안녕하세요. 선아캘리입니다. 오늘은 문장을, 짧은 문장을 한번 써볼 건데요. 이 문장을 그냥 쓰지 않고 조금 설명하고 써볼게요. 문장은, 내용은, 넌 분명 잘 해낼 거야 라는 문장이고요. 이제 조금 글씨들이, 누르셔가지고, 저도 요즘에 보면서 할 말이 없어요. 뭐 이렇게 체크해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글씨에 대해서는 선도 잘 긋는 것 같고, 예뻐요. 저를 따라하는 글씨에 대해서는, 잘 하시고 계신데, 조금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어차피 이 구도는 좀더 지난 후에 더 자세하게 하긴 할 건데, 지금 아직 뭐 구도에 대해서 얘기할 시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쓰실 때 조금 염두는 해두고 지금부터라도 쓰시는 게더잘 쓰실 것 같아서, 제가 왜 그렇게 글씨를 쓰는지에 대해서, 넌 분명 잘 해낼 거라는 이제 문장이 있는데, 넌 분명 다시 쓸게요. 진하게. 넌 분명 잘 해낼 거야.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글씨 쓸 때는 이렇게 일자로 쓰고 띄어쓰기 이렇게 해서 쓰는데, 켈리는 이 띄어쓰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더 멋진 글씨가 될 텐데, 근데 이제 띄어쓰기를 안 하면 다 붙여버리면 뭐야 하고 제대로 안 읽히잖아요. 잘 읽히기도 잘 읽히면서 띄어쓰기도 없이 빈 공간 없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글씨가 한 통으로 무게감 있게 이렇게 되려면, 그거를 잘 배치, 글자를 잘 배치하고, 작고 크고, 필압 조절도 좀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구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글씨보다는, 만약에 쓴다고 쳐도, 일자로 쓴다고 쳐도, 넌, 글자를, 이거를 분명 잘 해낼 거야는 해낼 거야. 이렇게 작게 쓴다든지, 아니면 삼각형 구도로 해서, 여기 넌자 놓고 분명 잘 하다가 해낼 거야 라든지, 이렇게 구도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글자에 대해서, 그 문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쓰셔야 되고요. 저 오늘은 이렇게 한번 써볼 거예요. 삼각형 구도로 한번 쓰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넌 분명 잘 해낼 거야. 저는 오늘 좀 얇고 두껍게 하고 삼각형 구도로 한번 써볼 거예요. 구도 설명은 지금 드린 게 다가 아니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 아직은 막 깊숙하게 안 해도 돼서, 저 정도만 간단하게 신경 한번 쓰시고 글씨를 쓰면 더 예쁜 글씨가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얇고 두껍게 또 얇게 이렇게 썼어요. 넌 분명 자를 요두 번째 칸에다 쓸 거예요. 비읍은 얇게, 두껍게, 얇게, 좀더 내릴까요? 이렇게. 얘도 얇게 쓸게요. 요 니은이랑 비슷하게. 얇고, 두껍게, 여기다가 작게. 분명, 잘자를 좀 진하게, 여기다 이렇게 안 쓰고요. 얘랑 붙여서 좀 메꿔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공간이 비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봐도 세 명이 한 팀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잘 해낼 거야.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그래서 글씨가 쓰면서 자꾸 바뀌어요. 왜냐면 빈칸이 맨날 똑같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해. 니은은 얇고 작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비었잖아요, 공간이. 공간이 이렇게 비었으니까 여기를 또 애자로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은, 여기가 더 올라갔죠, 얘보다. 근데 지금 위치가 그렇게가 안 되니까 이 그루에서는 이 뒤에 그 획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 사이를 메꿔준 거죠. 이 사진은, 위에 사진은, 아니, 위에 사진이, 옆에 사진은, 여기가, 이첫 번째가 이 사이를 메꿨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시는 거예요. 리을은 이렇게 해낼. 그러면 지금 니을 이렇게 썼으니까 겉자, 기역자는 어디다 써야 될까요? 여기다 쓰면은
기억을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가 너무 팽 비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쓸 글자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거하고 야자를 써야 되는데 그럼 기억을 여기다 쓰면은 여기가 비니까 기억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좀 작게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는 어자로 메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까요? 거 지금 여태까지는 다 이제 빈 공간이 없죠. 야 야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붙이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삼각형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야자가 길게 나와야겠죠. 근데 너무 또 그거에 맞춘다고 너무 심하게 길어버리면 또안 예쁘니까 적당하게. 그래서 나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구도가 되게. 그래서 뭔가 하나의 문장이 덩어리감 있게, 통일감 있게 다 붙어가지고. 근데 또 글씨는 잘 보이게. 왜냐하면 단어 하나가 다 똑같은 크기나, 아니, 똑같은, 압을 줘서 쓰는 게 아니고 얘는 얇게, 얘는 두껍게. 얘도 얇게, 얘는 또 두껍게. 그거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글씨는 넌 분명 잘 해낼 거야 라고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혀야, 잘 읽혀야 되고, 또 구도가 잘 맞아야 되고, 빈 공간이 없이 뭔가 하나 문장이 통일감 있게, 덩어리감 있게 그런 식으로 그 문장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름도 그거의 하나에 속해요. 이 문장 하나에 내가 쓰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 쓴 다음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니까 요 밑에다 바로 붙여주는 거죠. 선아 이렇게 해서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름까지 통일성 있게.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단어 쓰기는 빼고 문장으로 조금 설명을 해봤어요. 아직은 이거를 혼자 어떤 다른 글자를 가지고 내가 혼자 메꿔봐야지 하면 어려우세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해서 될게 아닌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글씨를 문장을 썼는데 왜 이렇게 썼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를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내일 짧은 문장으로 제가 명언을 긴 거를 한번 써보려고 좋은 게 있나 막 찾아보다가 쓰시기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몇 단어, 10단어 내외로 짧은 거를 찾아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어차피 또 5월달 OS 챌린지 할 때는 또긴 문장이 또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짧은 문장 연습하시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내일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